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와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약속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16일 민주당이 실시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뒤 총선을 통해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주인공,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된 이현주 당선인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체로 화기애애한 회동이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현안이 많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붉은기가 있는 넥타이를 메고 왔다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칭찬과 덕담부터 오갔습니다.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의원님으로 이런 또 평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원내대표는 여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팽팽한 긴장감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총선 민심의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민생지원금 수용과 최근 불거진 라인 사태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의도 촉구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추경 편성 협조 요청에 호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뭐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10분 만에 종료된 비공개 회동에선 쟁점 사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첫 회동은 끝났지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재의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4파전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의장 선거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냈던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추미애 당선인과 전격 회동하고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당선인이 연장자라는 점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6일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명계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의지, 이른바 명심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당선인은 개혁국회와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정치 효능을 볼 수 있는 민생국회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와 그 국민을 지키는 걸 선택하라 그러면 국민을 지키는 쪽, 그러니까 협치가 국민을 버리는 쪽의 협치라면은 저는 국민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민치입니다.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우원식 의원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경선은 아무리 네. 복잡해도 끝까지 완주해서 반드시 민주당의 시험대위의 기회를 잘 살려서 네. 시험을 잘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오는 16일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7인 체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곧바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됐고 강원 충북에서 각각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 엄태영 의원과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김용태 경기지역 당선인, 그리고 서울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에 합류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는 임명안 의결 직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 위원장은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당은 조속히 정상화하여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거대 야당에 맞서는 길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뿐이라며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되찾아 국민공감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전당대회 시기 결정과 당원투표 100%인 규칙 개정 여부입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를 8월로 예상했지만 성일종 신임 사무총장은 7월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것을 길게 갈 필요가 있을까? 뭐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민수 대변인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해 외부 당협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 원내 지도부 구성이 끝나면서 오전에 첫 번째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회동을 가졌네요. 네, 1년간 여야 협치를 담당한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양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온 점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지역 인연을 꼽으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두 원내대표 공개 발언에서 일제히 여야 간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 해병대원 특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협조를 촉구하자 추 원내대표 즉답을 피한 채 회동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10여 분간 짧은 만남을 마친 두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언론 비공개로 식사를 하고 만남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만 남긴 채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야가 워낙 원구성에 대한 이견이 뚜렷해 22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이제 첫 번째 회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인사차 만남이었기 때문에 뭐 뚜렷한 답을 내지는 이제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네요. 네, 당초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었는데요. 전방위적인 야권의 압박과 최근 50%가 넘는 특검 찬성 여론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짜가 14일, 21일인데요. 따라서 추가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한 오는 21일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처리됐고 7일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 즉 5월 22일까지 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라 재표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알려졌는데 일단 본회의에 최대한 많은 의원을 참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23일에서 28일 사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으면 알려달라고 공지한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 불참이 많을수록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채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안철수,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22대 총선 낙선자와 공천 낙천자 숫자가 많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재임 기간 10번째 거부권이 되는 만큼 향후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부권 정치에 대한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차기 당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주말 사이 한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도서관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어제 한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전당대회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당직자 등 정치권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시점을 두고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8월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등판론은 더 확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친윤계에서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일종 사무총장이 오늘 전당대회 시기는 7월경에 유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응원도 나옵니다. 유일한 비윤계로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김용태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 등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김 당선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5년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만큼 전당대회 출마는 발표 시점의 문제로 보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100% 당원 투표를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반 국민과 당원 50대 50으로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된다고 말했는데요. 전당대회 룰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연임론 점점 이제 확산하는 분위기네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감지되는데요. 네. 주말 사이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대표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여러 의원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진을 비롯한 당 안팎에서 이 대표 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친명계로 꼽히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주말 사이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른바 명심교통정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국회의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이 펼쳐질 때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재명 대표라는 의견들이 당 안팎으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치료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죠. 병상 정치라고 불릴 만큼 입원 중에도 SNS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는 16일 이 대표 휴가가 끝난 다음 날 국회의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가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연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정치적 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으로 결재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단은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히면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조 대표는 독도 영토의 라인 논란까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굴종적이라며 친일 정권을 넘어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라인 경영권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공포된 면적 제한 법령은 기존 임대주택에 맞게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하며 새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면적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새로 처음처럼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저녁 창당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죠. 소주병 사진으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SNS에 올라온 소주 브랜드 이름을 합치면 새로운 시작, 초심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국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12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소주 브랜드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에도 같은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친 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기 직전 소주 브랜드 3개를 합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차출론이나 차기 대권 주자라는 평가와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우회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조국 대표, 오늘은 독도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투자된 재산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재산권 침해 국가의 편의를 봐주는 정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런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선 정략적 판단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주와 독도 방문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조국 대표. 오늘 22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제2야당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의 앞으로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도서관과 팬미팅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7,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지역 도서관에서 시민들과 만난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사진에 편한 차림으로 이어폰을 낀 채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셀카를 찍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가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들은 팬카페 가입을 독려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팬카페 회원 수가 총선 전보다 3배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5년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수 정치를 살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심 중이라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총선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던 국민의힘은 당권 후보자들의 기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네. 두 분 다 유력한 언론에서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당권 주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집중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끼리 어떤 언론의 주목도 받고 이것은 전당대회가 흥행될 수 있다라는 요소가 있는 거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지지율에 나오는 유승민 전 대표, 뭐 나경원 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또 원희룡 전 장관 다 출마하셔서 당을 위해서 토론하고 당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와 낙선인들을 만나면서 시민과의 만남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소통의 장을 만들며 전당대회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당대표를 향한 물밑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당선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리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이현주 네. 당선인의 이제 캐릭터. 아, 예. 이 캐릭터가 뜻하는 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예. 2년 전에 저희 이제 방송에 고정 패널로 계실 때 아, 맞아. 그때 그 네. 바로 그 예, 당선인의 네. 캐릭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아, 이건 실물 보다 더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그 당선 소감 그리고 네. 이제 벌써 한 달 지났는데요. 총선 이후에 요즘에 그 좀 근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당선 인사, 네, 지역구에서 당선 인사도 드릴 겸 최근에는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아 이번 주네요 벌써 네.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석가탄신일. 네, 네. 그래서 그 저 이제 용인 지역에 그 사찰 다니면서 용인 지역하고 경기도에 사찰 다니면서. 스님들 인사 다니느라고 바쁘고요. 네. 네. 제가 불자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일종의 종교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아. 생각하거든요. 네. 당선 사례 인사들로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분주하시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지난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네. 종교 지도자들 뭐 여러 또 지역의 지도자들 인사 다니고 또 당에 요새 뭐 이제 준비하느라고 네. 뭐 의장 선거도 있고 뭐 바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당선인 총회도 있었고. 네.
더불어 당선 소감도 들어볼까요? 그래서 유권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이것도 일종의 당선 사례잖아요. 그죠? 4년 만에 복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쁘긴 한데 네. 굉장히 무겁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배지를 받았어요. 저희 이제 보좌관 할 분한테. 네. 아, 그 22대 국회 시작하기 미리. 네, 미리 하나를 주거든요. 네. 하나를 미리 주는데 배지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 받을 때는 굉장히 초선대 굉장히 기뻤거든요. 네. 근데 이거 받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세 번째 받으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긴 터널. 앞에 서 있는 느낌? 내릴 수는 없죠. 이제 탔어요. 탔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운명이니까. 그죠? 그런데 굉장히 힘들겠다. 또 이제 또 우리가 그전에 제가 두 번 했기 때문에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번 국회는 어떨 것 같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힘들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네.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 그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셨던 게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저 예능 네. 또는 코미디 프로에 가까운 네. 재밌는 프로예요. 시원한 답변도 해주시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또 당적을 많이 옮겼다 막 이런 식으로 짓궂은 질문도 했었는데 또 네. 재치 있는 답변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항상 야당으로만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치 있는 답변. 네. 재치 있는 답변이 궁금해요. 따뜻한 곳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야당 당으로만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만 계속 이동을 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제가 네. 좀 남달리 이렇게 정의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투철해서 정의감이 지나치게 투철해서 잘못된 꼴을 못 보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열체제되시군요. 네, 그래서 좋은 곳만. 근데 가시네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지금 깔아앉고 있는 중인데.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그렇게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7월 선거라는 점에서 진정으로. 감회가 정말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동안 그렇죠. 이렇게 복당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정답을 찾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로운 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정의감이 이제 투철해서 네. 이제 가시밭길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네. 무엇이 가장 정의로운 길이냐 정답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보고 더 정의로운 길을 찾아서 이제 돌다 보니까 결국엔 뭐냐 새로운 정치 또는 더 정의로운 길을 길이라는 게 이 새로운 정치라는 게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거 또는 어떤 새로운 뭔가 제3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런 어떤 뜬구름 잡는 뭔가의 어떤 이 신기루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네. 결국에는 내 친정에서 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더라. 네. 정의와 정답을 찾아서 가는 길이었다는데 그 답을 좀 찾으셨을까요 이번에? 내가 스스로 내 친정에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아. 관련해서 정답은 없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양당이 다 문제가 조금씩 있고 네. 그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내 친정에서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민주당 복당 전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당 안에서 제3지대의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 게 뭐 정의로운 뭐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 강성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네. 거침없는 발언을 해오셨고 네. 이제 삼선이신데 중진으로서 앞으로 그런 좀 강경 노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어가실... 얘기하면 좌경 노선이 아니고 네. 그죠? 네. 좌경 노선은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치면 약간 오른쪽 노선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강경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좌편향 노선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오른쪽 노선이죠. 그죠? 계속 그 길에서 그다음에 이
이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면 왼쪽 노선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 쪽에서 보면 약간은 보수 성향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의 어떤 저는 X세대로서 민주화 운동권 세대 다음 세대예요. 근데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 후배들이 생각하는 무엇이 바람직하고 가장 정의로운 길이냐. 이 시대에 네. 2024년에 네. 그리고 지금의 이 세계 질서 속에서 그것은 저는 우리가 종래에 생각하던 산업화나 민주화 시대에 생각하던 정의로운 길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답은 이렇게 기존에 생각하던 거하고는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조금씩 해나갈 생각이고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나도 저도 예. 그죠? 저도 정치권에 이제 이제 좀 적응을 다시 또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선이 됐으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련될 그렇죠. 그런 그래서 표현들을 예를 들어서 녹여내겠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인 방식, 좀 더 생산적인 방식 이렇게 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처럼 양쪽의 양당의 모든 내용을 저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도 있지만 네. 어떨 때는 너무나 진지하게 저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주 진지하고 정말 그 절실하게 주장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양쪽이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 당은 물론이고 이제 그 민주당 이제 당적이 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정의로운 길로 가는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그 일명 그 좀 쓴소리를 당내에서도 계속 이어가실 세련되게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예를 들면 그 어떤 지금 현재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거나 하는 그런 길들은 대부분 저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이라든가 세계 질서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팽팽하거나 또는 민주당도 사실은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이제 내부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논평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그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주말에 용산에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3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변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의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본인과 본인 주변과 관련된 어떤 그 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본인이 아마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특검으로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업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방어적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 대통령들도 특검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다 당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특검으로 다 또 곤혹도 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방어적일 필요 없다. 또 때때로 대통령이 책임질 때도 있지만 그걸로 다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정도의 어떤 승부수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네. 본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심판이 됐을 때는 국민들이 국정기조를 좀 전환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걸 쭉 2년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정책도 그렇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뭔가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말라서 경기가 부양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물가 문제는 사실은 국제적인 상황이고 공급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리 물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이 높으니까 좋은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저는 좀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래서 한번 야당이 얘기를 하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25만 원이 좀 많다 싶으면 한 10만 원이라도 그저 해서 좀 뭔가 대화를 좀 해서 한번 우리 이번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R&D 예산이라도 추경으로 한번 다시 복귀시켜볼까? 하면서 네.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유연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너무 경직돼 있다. 전혀 꼼짝도 안 한다. 이게 국민들이 보면요. 아,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도대체 이 정부가 뭔가 막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고 어떤 큰 비전, 이 윤석열 정부는 뭘 하겠다라는 네. 어떤 한마디로 큰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문제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좀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선명한 그런 입장을 이제 갖고 계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 국민 25만 원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이 좀 유연한 자세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제 촉구를 해주셨는데 실제는 그 최상목 부총리도 선택과 집중으로 좀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 이제 특별법 그 특별조치법 1호 법안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그 법안이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민주당은 좀 궁금한 게요 이제 네. 금융투자 소득세 네. 에 대해서 네. 강경한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네. 폐지 입장이고 대통령도 폐지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이게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양당이야 이렇게 각각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2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는 이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얼마씩 25만 원씩 지급하자 이 얘기는 뭐 돈을 퍼주자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케인즈안 그 경제학에서 네. 보면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공사 큰 대형 공사를 일으켜서 경제를 부양시키자 이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돈을 정부가 돈 쓸 주체가 없잖아요. 가게는 지금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정부라도 지출을 조금씩 늘려서 이게 뭔가 돈을 돌게 하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 어쨌든 일시적이지만 이 25만 원씩 좀 주면 그럼 돈을 좀 쓰다 보면 그 돈이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금 학자들끼리 학술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좀 하자라는 취지면 이때까지 2년 동안 해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총선에서 정부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민의를 존중해서 이번에 그러면 그 민의를 존중해서 야당의 의견을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검증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든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검증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R&D 예산은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초에. 근데 지금 당장 힘들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걸 추경으로 해서 차라리 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다시 풀 거라면 올 여름이라도 추경으로 다시 이걸 풀자. 이렇게 역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학술 논쟁을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왜 네. 답답하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 또 아까 뭐였죠? 금투세. 금투세 같은 네. 경우도 이게 뭐 폐지하자 이런 그러니까 좀 저는 경제가 종교가 아니다. 이념도 아니고 더 이상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전혀 이렇게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농특세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내오긴 했지만 보면 이제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이걸 강경하게 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라든가 저렇게 해보자라든가. 저는 좀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의가 좀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정부가 태도를 좀 유연하게 해서 그래도 야당의 말을 좀 듣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도가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네. 합의를 하는 게 있어야지 야당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정부는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보면 정부가 야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면요. 정부는 계속 반대만 하고 있어요. 야당이 주장을 하면 정부가 그러면 아 정부 입장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때까지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그동안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런 부분들 그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돼서 야당이 승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후퇴를 해서 이런 역제안을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네.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야당이 막 우리 제안만 100% 관철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All or nothing이 아니라 네. 협치로서 중간적인 절충점을 네. 찾아나가는 이제 과정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그런 말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이 됐고 또 국회의장 선거도 친명계 추미애 우원식 이렇게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비판의 시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요. 사실은 그 여러 이제 뭐 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그 총선,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이번 공천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혁신 공천 또는 개혁 공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일단 지금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승리였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는 항상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 분이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을 장악한 것은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 현실이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당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장악한 이후에 어떤 본인의 어떤 뭐 연임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남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또 이제 관심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꼭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을 제가 언급하는 거는 우리 당선인께서도 그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이제 물망에 올라있기 때문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 당선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 바로 그 제대로 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법사위원회라는 것은 이 여러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된 법안들이 법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자구 심사와 체계 심사를 네.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국회의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었다가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발목이 잡혀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종종 있었죠. 이제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보면 국회라는 것은 이제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자기들의 대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다수당이 이제 어떤 당이 됐으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반영이 안 되고 법사위라는 어떤 제동이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민의에 반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이제 왜곡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어떤 당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당이 그 민의를 반영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국회가 그렇게 해서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그게 통과된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아 너무 이렇게 저렇게 통과되고 막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다수당 뽑아주니까 제대로 일하는 게 보니까 마음에 그 결과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당을 너무 많이 뽑아주면 안 되겠어. 라든가 다시 또 그래서 다시 총선에서 다른 결과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민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안에서 의원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이것은 지금의 어떤 시대적 조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으로서 그 민의를 이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이제 그 당선이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저를 사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1차적으로 뭐냐 하면 법사위원회든 뭐든 이렇게 상임위원회든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맞다.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네.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다수당이 이제 되면 다수당, 그러니까 다수당뿐만이 아니라 그 총선에서 뽑힌 의석의 비율대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순리대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네. 의지신 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강단 있게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법사위원회가 검찰하고 법원에만 너무 치중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올라오는 법안이라는 게 법조계 법안만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은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쟁점 법안들이 다른 상임위 법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법사위에서 검찰 법원에 밀려가지고 다른 법안들이 이제 쟁점이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아 이거 쟁점이니까 심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있어봐봐. 이렇게 해놓고 밀어놨다가 심사는 안 하고 법원 검찰개혁 여기에 밀려가지고 이건 심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장되고 본회의 못 올라가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해서 통과시켰는데. 네네.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 검찰 이슈는 이슈대로 열심히 열고 또 싸우고 싸우고 그다음에 다른 쟁점 법안도 법사위가 열심히 열어서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빨리빨리 통과시킨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원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될 얘기가 바로 지역구 현안인데 네. 용인정 당선인 네. 네, 되셨는데 용인 지역 현안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인의 지역 현안들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그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그 난개발이 막 좀 됐어요. 그래서 분당만 해도 신도시 이렇게 딱 개발하면서 계획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분당 밖으로 팽창하다가 난개발이 용인까지 퍼지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막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교통이라든가 인프라가 제대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돼서 이게 인구는 엄청나게 많고 인프라는 부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 왜 이렇게 뭐가 정신없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재정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그래서 도로도 재정비해야 되고 철도도 재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금 난해한 작업입니다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제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든가 우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대 부지를 다시 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지가 새로 남아있는 부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녹여내서 이제 같이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제 원 외에 계셨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신 분들 말씀이 뭐 그 바깥에 있을 때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그 내신 책의 제목이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아마 제가 이 책은 못 읽었습니다. 아마 그 현실을 좀 그 냉혹한 한국 현실 뭐 이렇게 네.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뭐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따뜻한 한국 정치의 그 봄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네. 그리고 원외에 계셨을 때와 또 이제 들어오셨을 때의 그 좀 그 소외 뭐 이런 모든 걸 네. 해서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원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떨어져서 밖에 있으면서 보니까 아 이게 그 막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좀 비우고 이렇게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우리 정치나 우리나라 이 국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2008년 즈음부터 해서 굉장히 묵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누적돼서 지금 이게 이런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즉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언젠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큰 틀에서의 국가 개혁 과제를 정치인들이 논의하는 장이 한 번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항상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마지막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활약을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사위원장이 혹시 되신다면 또 나와주실 거죠? 시켜줘야 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